안녕하십니까.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검은색 모델이고요. 간헐적인 스위치가 먹통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위치는 TTC 골드 스위치로 교체를 원하셨습니다. TTC 골드 스위치고요. 상단에 보면 얼룩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네, 얼룩이 있고요. 네, 바닥에는 피트가 교환된 상태고요.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분해를 진행합니다. 로지텍 G슈라 슈퍼라이트, G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의 기존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과 우측 클릭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G슈라는요. 좌측 클릭음입니다. 우측이고요. 좌측, 우측. 네, 내부에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마우스 내부에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머리카락이에요.
기존에 적용된 옵론 차이나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출된 스위치고요. 적용할 스위치 TTC 골드 스위치입니다. 티시 골드 스위치가 좌측 우측 적용이 되었습니다. 티시 골드가 적용된 G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된 스위치는 TTC 골드 스위치고요. 클릭 테스트입니다. 좌클릭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클릭 정상 작동 되고요. 우클릭입니다. 정상 작동 잘 되고요. 휠 스크롤 잘 됩니다. 휠 클릭 잘 되고요. 사이드 버튼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 네, 모든 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에 적용된 TTC 골드의 클릭음입니다. 근데 좌우 클릭음이 비슷해졌고요. 클릭 감각도 매우 좋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 3 나인테크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3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3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